제일 많이 유발시킨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치를 고르는 최악의 음식 1위는? 어떤 음식이 최악의 음식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287가지의 음식에 포함된 당 성분 함량과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해 충치 발생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충치 유발 지수는 1에서 50점까지 숫자가 정해져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충치 유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9위 마가린, 버터, 충치 유발 지수 0점. 빵 먹을 때 마가린이랑 버터 자주 이용하는데 그쵸. 고마운 애들이네요. 8위 김치, 충치 유발 지수 3에서 4점. 김치를 전 정말 좋아해서 끼니마다 먹는데 이빨 잘 닦아야 되겠네요. 7위 우유, 충치 유발 지수 6점. 우유? 우유는 좀 건강하다는 그렇죠?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유는 우유 먹고 양치 안 해도 이빨 안 썩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6위 라면, 탄산음료, 충치 유발 지수 10점. 탄산음료 그쵸, 유명하죠. 라면이 조금 의외긴 하네요. 5위 아이스크림, 충치 유발 지수 11점. 예상했습니다. 맞아요. 아이스크림 맞아요. 나올 줄 알았어요. 4위 초콜릿, 건포도, 충치 유발 지수 15에서 16점. 초콜릿, 건포도 뭔가 둘 다 달잖아요. 끈적끈적하고 어금니 쪽에 많이 붙어있잖아요. 맞아 맞아, 붙기는 붙어. 3위 인절미, 도넛, 충치 유발 지수 18에서 19점. 인절미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붙죠. 맞아. 아 이게 약간 위에 잘 붙거나 끼면 그런가 봐요. 2위 과자, 비스킷, 충치 유발 지수 27점. 갑자기 점수가 뿡 올라가네요. 과자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1위일 줄 알았는데. 1위 젤리, 충치 유발 지수 46점에서 48점.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무섭네요. 당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달기도 달죠. 달고 많이 좀 붙잖아요, 치아에. 그래서 좀 충치를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도 치과를 다니면 되게 충치가 잘 생기는 이빨이래요. 그런 게 있대요. 유전적으로 충치가 안 생기는 이빨도 있는데 맞아. 저는 되게 잘 생기는데 근데 또 젤리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젤리를 진짜 줄여야겠네요. 충치가 한번 생기면 치과 가기도 무섭고. 맞아요. 제일 싫어요. 관리 잘해서 웬만하면 안 가야겠죠?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